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제가 저 한 1년 반 전에 저 후배하고 1년 반 전에 후배하고 아 후배 예, 이 전화 통화로 한 10분 정도 완전 육두 문자를 써가면서 오. 전쟁처럼 욕하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을 이제 삭히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막 거의 뭐 옛날로 돌아가면 거의 뭐 이제 좀 서로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일어난 마음이라고 이제 계속 이제 마음을 달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이 수고를 들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이제 한 1년 반이 지나서 이제 제가 그 후배를 일부러 피했어요. 뭐 물론 뭐 만나지지도 않지만 피했는데 요번에 제가 울산에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사에서 이제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그 뭐 이제 매일 뭐 누구는 어디 가 있고 누구는 어디 가 어느 현장 가 있고 이렇게 쭉 적시가 올라오거든요. 이제 회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얘가 예를 들어서 김대리가 오면 내가 안 갈 거고 김대리가 없으면 이제 회식하러 가야지 하고 보니까 얘가 다른 현장에 있었어요. 이제 이 무수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회식을 가기 위해서 또 다른 원래는 잘 안 가는데 이제 또 뭔가 이 울산 현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공식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사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자리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 상무님도 계시고 뭐 인사를 하고 그래 이제 오래간만에 사람을 만났으니까 막 인사를 하고 갔어요. 오래간만인데 걔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단국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있구나. 아니 그런데 그게 뭔 마음이 일어났냐면은 김대리 오래간만이네. 오래간만 악수나 맞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대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쨌든 간에 난 니하고 악수하기 싫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 대답을 하는 게 김대리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악수를 안 하려는가 봐요 하면서 웃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하고 멋진 그 자리에 이제 저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년 반 동안 이제 밑에 들어갔던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제 한꺼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제일 처음 딱 드냐면은 그 니하고 내하고 싸운 것은 오해다 라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오해야 라고 마음이 처음에 올라오더만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왜 오해라고 마음을 하지 하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무슨 마음이 올라오냐면 나는 니하고 싸우기 싫다. 싸우기 싫다라는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기 싫다는 마음하고 오해라는 마음하고 너를 미워하는 마음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막 한꺼번에 쫙 올라오는데 가장 큰 마음이 그때 당시에 싸우기 싫다. 싸우기 싫다는 마음이 딱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식 끝날 때까지 이제 그 마음을 계속 보고 무슨 돼지고기는 맛있더라고요. 유아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김병훈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바꾸나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성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분한 마음은 속에서 보고 뭐 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대상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한꺼번에 쫙 나온다는 그 미운 마음, 뭐. 지금 쭉 인터뷰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김대리라는 그 사람, 그게 다
그 자신의 그 미워하는 마음, 뭐 하는 마음, 뭐 하는 마음, 뭐 하는 마음들이 다 뭉쳐가지고 김대리라는 상을 만든 거예요. 김대리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상이야. 그러면은 게임 셋이지. 그게 대해서 읽다 뭐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상이라니까. 앞에 떡 김대리가 있어도 그게 아니야. 김대리 없어. 내 상에 있지. 이거 무척 하얀 법문입니다. 근데 많이 들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얀 것도 없네. 여기서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게 금강경 몇 천독을 해드려도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아상, 중생상, 원상, 원상 다 있잖아. 인상. 인상이 김대리고, 아상이 내 아상이고. 그게 다 자기 아상, 자기 상이요. 자기 자신의 신상이라고, 신상. 김대리 애초부터 없었어. 내 맘만 갖고 갔던 거예요, 그 신상만. 좋게 되어서. 강식자 더 하지. 완전 매트릭스죠. 그렇게 하면은 다 그냥 가라져 버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 하려고 연습을 하고 이런 법문을 드려야지. 안 듣고는 다 안 돼. 천없이도 안 돼요. 직장인들. 응? 우리 저 이충장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그 갑질이라든지 갈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에서 갈굼을 당했으면 당했지. 아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직장인들 특히 많이 써먹어야 돼요. 이런 건 지혜로 써,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어. 근데 이게 진짜거든. 이게 법규에서는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고 중생들이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백날 없다고도 소용없어. 이런 걸 깨달으면 되지. 이런 걸 깨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나라는 생각이 바뀌어진단 말이지. 천나만나 나다 뭐 있다 없다 소용없어. 그래서 스님께 갑질 안 쳐준 거예요. 아까 김병호가 말한 것처럼 걔네가 바뀐 거예요. 나라는 생, 나라는 유신견, 유화견. 이게 좀 바르게 됐던 거예요. 10분간만. 10분이 하루에 10번이냐? 10분이 지금 10분 전, 10분간에 그 바른 견해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뭘, 근데 그것도 뭘 붙여. 계속 정진해야지. 더 큰 걸 보려면 더 정진해야지. 응? 더 큰 거.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잖아. 응? 한번 가, 여기 갔는데, 이게 가려고 머리 깎았잖아요. 응? 승복은 왜 입었어? 아, 다 똑같아요. 승복 입은 사람들. 스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어, 나 마찬가지. 나도 머리 깎고 왜 머리 깎았어? 내 마음 보려고. 그런, 예, 그걸 좀 깨우치려고. 그렇게 깨우쳐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무하다, 뭐다, 내가 있다, 그랬다. 그게 필요 없어. 그런 것도 그 여담 비슷한데 제가 그 인도 관련 그거를 좀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인데 이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강성범 교수님인가 인도에 관한 고전부터 꽤 뭐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어떤 걸 제가 기담아 들었냐면은 난지도에 가서 난지도에 가서 지금 쓰레기를 찾아보면 쓰레기 중에 라면이 라면 봉지가 제일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년 뒤에 우리 미래 사람들이 난지도에 가서 그 역사를 만약에 쓰레기장 폐청도 쓰레기장이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주식이 라면이라고 생각할 거다. 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남아 있는 게 라면 봉지니까. 그 화석처럼 남아 있는 거는 우리가 네. 화석 보고 추측을 하잖아요. 예, 예. 그와 같이. 예, 얘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에, 내용이 라면 봉지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뭔 힌트를 가졌냐 하면 이때까지 교학이라든지 집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라면 봉지가 아니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야.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여기 와서 선임 본문을 들으면서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책에는 경전에는 다 집중이니 뭐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는 그 표현을 다르게 하는지는 몰라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봤어요. 아, 내가 믿고 있는 이 이때까지의 몇천 년 역사 중에 뭐 억수로 많은 이론들, 뭐 엄청나게 많은 불교에 대한 이론들이 과연 라면 봉지냐 살이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 물론 이 이 왜 책에는 스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냐는 거죠. 잘 없냐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사띠, 그럼 처음부터 부처님이 사띠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배운 게 완전히 뒤비지는 어떤 그런 계기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 경우가 아닐까라는 이제 이론적 받침이 생긴 거죠.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물론 이 수행을 하면서 내심 내지는 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다르다라고 해서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다른 길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딱 들으면서 아, 이 사띠 수행이 이 새롭다기보다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다라는 걸 수행하면서도 느끼지만 그 이런 근거로서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파라마타를 알아야 돼요. 그 실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라면 봉지가 아니고 그 실제를 알면 다 알게 된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방편들을 많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도 모르고 우리 불교의 어떤 그림들 보면 코끼리 발사국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부처님 발사국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그 형상이 있다면 부처님 발사국이 딱 찍혀 있는 거. 나 사진을도 많이 봤는데. 시리바다. 스리랑카. 어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간의 모든 그 이 파라마타 실제를 알기 위한 그런 설명들, 언어들, 문구들, 법어들. 그 말한 그 많은 것들이 그 부처님 발사가 하나에 다 들어있어. 근데 그 실제는 그런 표현을 안 해주면 몰라. 걸어갈 수가 없어. 파라마타를. 응?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실제는 실제라고도 하고 파라마타라고도 단말하고 그래야 하나요? 법이라고? 그 법을 알기에는 그런 법어들, 설명들, 이렇게도 까주고 저렇게도 까주고 해서 입에다 집어 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여주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데 어떡해요.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듣고, 눈이 있어도 못 봐. 뭘로 덮여 있어서?
그래, 무명. 응? 아까 어린 애기들은 뭐, 그 어린애 마음이 순진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사는 뭐라 그랬어? 모아성이 더 강하다고 그랬잖아. 응? 아라한들은 그게 깨끗해서 세관사관에 적응이 안 돼서 그게 또 멍청이처럼 되고, 바보처럼 되고. 응? 너무 깨끗하고 투명해서. 그 깨끗하고 투명한 것이 안 보인다니까. 때가, 그 무명이라는 때가 있어서. 칼을 벗겨야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려면 그런 부처님의 인터뷰도 있어야 되고, 그 많은 그 설명들, 부처님의 티칭, 뭐 어떤 법안 아는데 그 당장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모아가 너무 깊어서 그래. 근데 모아가 왜 깊냐면 그 빨대를 자꾸 바깥에다 꽂아서 그래요. 그 가짜에다 막 꽂는단 말이야. 빨대에다가만. 그걸 훈습되어졌어. 그게 더 어둡지. 안 보이죠 완전히. 깜깜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그래서 이 목표가 입바사나지에는 뭘 세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입바사나라는 말은 통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 뭐 이거는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여. 사띠를 그 사띠 두는 것만 가지고 그 여러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있는 사태, 되는 사태, 두는 사태, 묻는 사태, 사태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 뭐, 오늘 아침에는 그 사태의 그 치유, 정신적인 질환, 그 치유하는 것이 그런 게 있다. 그것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그래서 고향 소리 하지만 들리죠? 저게 진짜인가? 네. 저게 실제예요? 네. 스님, 그래서 그 경전을 종으로 삼는 분들, 뭐 경전 아니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경전 속에 사띠가 몇 번 나오냐, 입바사나는 말도 없다, 빠라마타는 말도 없다, 이제 그걸 가지고 반격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들이 빠라마타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데도 그러니까 스님 말씀처럼 빠라마타를 모르면 그걸 해석이 그 글자 문구 그대로만 예, 아니까 뭐 입바사나 말도 없다, 뭐 사띠가 어딨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병호사님 말씀도 그 경전에 이제 그 언어들이 내가 이런 법문을 아마 했었으려고 그러겠는데요. 경전도 지혜가 난 사람들이 봐야 돼, 원래는. 너도 나도 다 아주 깜깜한 무명들이 보기 때문에 그걸 자꾸 그냥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깊이를 못 봐. 가장 그게 빠라마타잖아. 그거를 그렇죠. 보면 그 해석이 그 빨대를 그 빨아맞춰 뜨고 또 뽑아야 꽂아야 되는데 바깥에 빨아야 또 꽂으니까 빨아맞춰가 되나? 보이나? 이렇게 실제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 진짜 경전은 지혜가 난 사람들이 봐야 돼. 그래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 하다못해 반야심경도 여러 사람들이 그 해석했다고 보면 천차만별이야. 내가 볼 때는 진짜 지혜난 사람은 관해중에 해석 안 해. 생각으로서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막 자꾸 조장하고 부추기니까 그거 한단 말이야. 그니까 오역을 하고 막 이상하게 하고. 관해중에서 무가, 무 많이 나오죠. 무한 입에 서신 색성이 듣고. 무고진 멸도. 글로만 보면 그렇지. 보디멸도 사승제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승제인데, 그게 무라고, 없다라고 하면은, 아니더라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되겠어? 무의 해석이 여러 천차만별이요. 지혜 깊이에 따라서.
이 신자들을 그냥 딱 보면 알아. 뒤를 보면. 사실 그게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해석을. 그냥 넣고 그냥 읽으면 돼. 아침 전에 읽을 때 해도 되고 그냥 하면 돼요. 그거 해석하면은 막 두드려. 쌈밖에 전하겠어. 쌈나는 이거 뭐요? 다 사실 걔네가 달리기 때문에 쌈나지. 저 뜯고 마버리 뜯고. 사실 걔네가 틀려서 그래. 그 걔네가 뭐예요? 지혜 정도란 말이에요. 레벨. 이러면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를 그대로 얘기할 것이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때를 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수준의 얘기를 할 것이고, 대학은 마찬가지로,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다 틀어, 다르잖아. 근데 이게 아상이 많은 사람이 그걸 용납을 못해서 그래. 대학원 자리면은 나머지 네 개, 초, 중, 고, 대학을 다 나눠줘야 되는데, 절대로 안 되지. 이, 아상. 이론으로,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은 안 돼. 그리고 끌을 안 할지도 몰라. 올라서 끌을 안 하는 게 있죠. 계속 아상만 키운 거예요. 아, 그러는 건강이 천도 만들게 봤잖아. 그 아상이 어떻게 돼? 그래서 프랙티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거기는 때를 벗기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로는 것은 때가 안 벗겨져. 짜뜨는 때까지 벗기고 견해까지 바르게 하거든요. 자꾸 바꾸내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아셨죠?